Post office place to send mails. This is City Hall place to help people. This is park place to have a walk. I am Sparrow, a guardian in this town. Tralla, Peter Pet Puzzleland. 오늘의 이야기는 Guardian in this town. 여기는 참새가 사는 마을. 참새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평범한 동물이야. 어제도 궤도 스페로우가 부자에게 보물을 훔쳐 시민들에게 나눠주었군. 그런데 참새는 비밀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건 퍼즐을 풀어서 맞춰볼까? 맞아! 궤도 스페로우였어. 궤도가 뭐야? 나쁜 동물들의 돈을 훔쳐 불우한 동물들에게 나눠주는 이상한 도둑을 궤도라고 해. 참새는 어려운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역할도 했어.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수상한 동물이 있으면 잡기도 했는데, 마침 시청에서 수상한 동물이 꺼림칙한 무언가 하고 있는 것을 봤어. 뭔가 느낌이 오는데 대충 알겠군. 뭘 알겠다는 거야? 글쎄, 참새는 수상한 동물을 쫓다가 우체국에 들러 편지를 한 통 보내고 계속해서 쫓아갔어. 수상한 동물은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 퍼즐을 풀어서 알아내보자. 뱅크의 글자를 따라가면 알 수 있을 거야. 잘했어! 동물이 도착한 곳은 바로 은행이었어. 동물은 은행에서 몰래 돈을 훔치기 시작했어. 이럴 줄 알았어. 지금 순순히 포기하면 경찰을 부르지 않을게. 뭐야? 깜짝이야! 네가 뭔데 포기하라 말아야? 나는 궤도 스페로. 마을의 평화를 사랑하는 도둑이지. 에이! 잘못 걸렸군! 도둑이다! 도둑은 곰과 궤도 스페로우다! 쫓아라! 아니야! 나는 훔치지 않았어! 나는 도둑이 아니라고! 그 말을 누가 믿나? 도둑과 참새는 어느새 기차역까지 도망왔어. 참새가 끈질기게 쫓아오자 도둑은 참새에게 말했어. 사실 시청에 지독한 스컹크의 방귀 폭탄을 설치해놓았다. 이대로 두면 폭탄이 터져 시청에 있는 동물들이 위험할걸? 지금 나를 잡을래? 시청에 가서 폭탄을 없앨래? 지금 너를 잡겠다! 너 마을을 지킨다고 하지 않았어? 도둑의 마음은 도둑이 잘 안다고. 네가 그럴 것 같아서 이미 시청에 설치된 폭탄을 없애달라고 우체국에 편지를 보내놓았지. 뭐라고? 이럴 수가... 좋다. 그렇게 오늘도 참새는
있어. 참새는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했어. 그리고 공원에서 즐겁게 웃으며 돌아다니는 주민들을 보며 뿌듯해했어. 그럼 마지막으로 마을이 무사한지 확인해 볼까? 장소와 맞는 단어를 선으로 이으면 돼. 역시 마을 사람들이 평화롭게 웃는 게 좋다니까. 참새는 그래서 마을을 지키는 역할을 하나 봐. 하긴 다른 친구가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면 나도 행복해지지. 참새도 참 고생을 사소하네. 돈트는 그럼 언제 행복해지는데? 글쎄, 내 장난에 골탕 먹고 화낼 때? 무서워, 돈트. 그럼 이제까지 나온 단어들을 다시 확인해볼까? 내가 읽는 걸 듣고 잘 따라해봐. Town, Library, Bank, Station, Post Office, City Hall, Park. 잘했어! 우리를 또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